브라더 앤디입니다. 저는 지금 관악구 신림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전철 신림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노선은요 여의도 색강역부터 보라매역 지나서 신림역 그리고 관악산역까지 연결이 되는 경전철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조만간 이곳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이 관악구 신림동은요 예로부터 서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중산층 이하 분들이 사시기 굉장히 좋은 동네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활을 쪽에서 영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경전철 신림선은요 환승 노선도 많아서 2호선 환승 가능하죠. 그 다음에 7호선 가능하고요, 9호선 가능하고요, 그리고 1호선 가능합니다.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그 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하는 워밍업 단계로 좀 간단하게 아파트 단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두 개를 제가 꼽아서 경쟁을 붙여볼 겁니다. 그래서 누가 승자가 되는지 뭐 계산을 하시거나 추측을 하시면서 답을 해보시면 재밌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오프닝했던 신림선 서원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동부 아파트에 왔습니다. 여기는 총 4개 동 그리고 59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평수 잠깐 말씀드리면 20평대로 21평, 26평, 29평 있고요. 31평 있고 41평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사실은 제가 오면서 약간 놀랬던 게 동부 아파트는요 평지네요. 장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호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를 좀 봤더니 2021년 9월 달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가 8억 5천에 거래가 됩니다. 학군도 좀 말씀드려야죠. 신림초 학군이에요. 초등학교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린다 그러고요. 지금 제가 동부 아파트를 쫙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또 제가 이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단지를 대결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면서 저와 함께 냉정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신림현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 굉장히 경사진 곳에 있다. 그래서 처음에 올라올 때까지는 아 경사 때문에 조금 그랬어요 기분이. 근데 올라오고 나니까 단지 자체가 나름대로 조경을 가지면서 형성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단지 안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출발하시죠. 저 계단을 통해서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와 봤습니다. 아, 이쪽이 올라오니까 여기가 102동 앞이거든요. 주차장이 있네요.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하주차장인 모습은 아닌데요. 네, 이렇게 실내 주차장이 있다. 여기도 주차는 아닐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자,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경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버스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정류장이 있다. 종점 같죠, 분위기가. 사람들은 타 있고 출발은 안 하고. 그 앞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아성종합 쇼핑센터 라고 상가가 있어요. 자,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게 동마다 이동하려고 그러면 계속 언덕이네. 그 언덕인 점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신림현대아파트는요 163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2개 동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평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4평, 23평, 28평, 35평, 4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저쪽에도 길인가? 저 골목길로 한번 가볼까 한번 진짜. 자, 이쪽으로 가면은 101동 나온다 그러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아, 여기 쪽문이 있어요. 여기는 입구 들어가는 경비실이 있는 입구고요. 이쪽에 쪽문이 있어서 쪽문으로 또 나가면 또 다른 데 연결되나 봐요. 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아, 요 길 예쁘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 좋으시겠어요. 이 아파트의 학구는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성초등학교예요. 좀 재미난 게 초등학교 신성초등학교가 서울형 혁신학교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하고는 좀 다른 커리큘럼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참고하시면서 이쪽에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은 제가 보니까 무엇보다도 신림선 서울대 벤처타운역이 도보에 10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현재 가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거래된 거는 7억 원 후반대에 매매가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8억 원 이상 매물이 나오는데 조금 저렴하게 나온 거는 7억 9천부터 8억 7천 정도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아,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평형 때 가격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따지면 23평입니다. 네, 제가 저 입구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게 단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4동이 앞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형식이 좀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윗 공간도 주차장으로 이제 저 마주 붙는 동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쪽보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조금 더 평지 같은 느낌이 나면서 단지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동을 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가 저쪽에 있고요. 아, 이게 내려가는 길이구나, 정문으로. 자, 그럼 제가 이 아파트 안을 대충 훑어봤고요. 이제 또 다른 아파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신림 건영 3차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신림 현대 아파트 보셨죠? 그 아파트에 오늘 적수가 돼 신림 건영 3차거든요. 아까 들어오는 입구까지는 평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의 평지였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경사가 심하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단지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지금 이제 올라가야 될 건영 3차 아파트입니다. 처음부터 언덕이 나옵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림 건영 3차는요, 총 7개 동에 78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3평, 27평, 30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 앞에서부터는 이제 평지로 바뀌나 보다. 다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고요. 애들 보내기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학교가 보여요. 이 단지의 특징이요, 도보권에 삼성초등학교, 삼성중학교, 삼성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초중고가 다 가까이에 있어요. 또 단지 안에요, 넓은 놀이터가 있어요. 오늘 제 놀이터에서 질문 퀴즈를 한번 해야겠다. 퀴즈 게임을. 자, 저기 이제 어머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 부동산 퀴즈를 한번 가지고 문제를 맞추시면 인형 또는 장난감을 드리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찍고 있는데요. 저희가 되게 쉬운 퀴즈를 내는데 맞추시면은 장난감이랑 인형을 드리거든요. 애기들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애기랑 싫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4동 앞입니다. 4동 앞으로 해서 계속 쭉 주차 공간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저 위부터, 야, 가운데 길로. 와,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상가가 있습니다. 없을 것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중개사, 부동산 들어가 있고요. 태권도, 건영마트, 마티스 좋네요. 사실 이 아파트 단지는요, 단순히 신림선이 종점이 생긴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재가. 다른 호재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선 경전철이 이쪽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에 서부선 전철까지 연장이 되면은 두 개의 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의 노선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단지가 분명히 합니다. 지하 주차장 발견했습니다. 아, 넓지는 않고요. 그냥 조그만 지하 주차장 이렇게 작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공간이 뭐죠? 저게 뭐 혹시 뭐 산으로 연결되는 건가? 아, 이렇게 아파트 단지 그 7동 주변으로 해서 길도 뚫려 있고요. 길이 참 예뻐요. 꽃이 만발했습니다. 와, 예쁘다. 자, 그리고 이게 5동의 뒤편입니다. 산책길처럼 되어 있는데 그 깨끗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뭐 공사하다 만 것처럼 흙도 다 부서져 있고, 그 다음에 배관도 이렇게 깨진 배관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인가 뭔가가? 아, 저기 흙도 쌓아놓고 한거 보니까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이곳의 시세도 좀 알려드릴게요. 전용 58제곱미터 23평이거든요. 7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물은 7억 후반에서 8억 초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파트 3단지를 거쳐서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두 아파트의 대결, 단지의 대결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결론을 먼저 내고 클로징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신림현대가 세대수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요, 신림현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역은요, 서울대 벤처타운역입니다. 그래서 뭔가 서울대 벤처, 뭔가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더 이쪽으로 모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교통 호재가 조금 더 좋은 건영 3차보다는 세수가 많은 신림현대를 선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신림선, 관악구에 있는 신림선 역세권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구도심이지만 그래도 구도심의 매력을 잔뜩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곳 서 있지만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 서울대학교도 갖고 있는 관악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신축 아파트를 원하신다면 이곳에 사시다가 신림 뉴타운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자체가 신림동, 봉천동이 신혼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이에요. 가격도 좋고 아파트도 많고요. 주택도 많습니다. 꼭 임장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